크게 돌아가는 뒤돌려치기. 네, 득점합니다. 이렇게 공략하는 게 지금 두 선수 확률이 높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위쪽으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공격이 확실하게 키스를 빼고 가는 거에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자, 각도가 좀 짧게 줄어들어야 되죠. 오, 여기서 걸리나요? 오! 걸렸어요. 그렇죠. 네. 와, 이건 큰데요. 정말 큽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디펜스를 노린 것도 노린 거였지만, 이 다음 배치, 아, 근데 지금 자세가 안 나오나요? 자, 득점되는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대전 백샷이 딱 걸려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아, 정말 멋지게 득점을 했고, 네. 아,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안 섰어요, 공이. 득점되고 난 다음에 공 배치가 되게 좋게 설줄 알았거든요. 지금 레스트를 꺼내 들었어요. 네. 아, 이거 레스트로 대전이 가능한가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게 스트로크의 이제 색이 조절하는데, 오, 이거 빨리. 자, 레스트도 빼내, 오. 자, 각도는 조금 짧았지만, 저렇게 컨트롤이 가능하군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이게 그 레스트를 사용해서 스트로크 이후에 저 레스트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신경 쓰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레스트 쪽으로 공이, 오진 않았죠. 네, 네. 온다는 그, 안 온다는 그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대단합니다. 그래도 저렇게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 대단해요. 생각보다 조금 짧아지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뱅크샷 풀어내는 거, 이거는 좀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진 뱅크샷이었어요. 네. 자, 레펜 선수 여기서 네. 자유회전이 발생돼야 되는데. 득점이 아, 됐습니다. 잘 쳤네요. 자, 지금도 이제 공수를 겸비한 공격이었는데. 2대2 동점. 1족구의 두께도 두께지만, 이렇게 그냥 마냥 세우기만 하면 안 되는 공이었거든요. 라스트가 자유회전이 좀 발생이 됐어야 되는데, 스트롱 느낌을 잘 전달해줬다는 거예요. 빨간 볼 뒤돌리기. 자, 마지막에 튀어줘야 되는데요. 네, 살짝 넘어가죠. 뒤로 넘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 레펜 선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딱 보여요. 세트 초반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혼자 서서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옆돌리기. 네, 네,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자, 이거 5세트 3대2로 엄상필이 앞서갑니다. 에드리펜스가 아까 이제 자리에 들어가면서 마치 위를 쳐다보면서 혼자 읊조리듯이 그런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네. 저는, 에드리펜 선수 정도의 레벨에 올라간 선수를 제가 감히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 있잖아요. 되게 떨리는 상황이잖아요. 5세트 네. 경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컨트롤을 해주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해요. 저렇게 힘 배합을 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엄상필 선수처럼, 물론 포지션 플레이가 되게 중요하지만, 조금 떨리고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좀 힘을 좀 가해주는 게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섬세한 네. 플레이보다는 조금 뭐 두께도 좀 쓰고 또 힘도 좀 그렇죠. 쓰는 그런 공략으로 선택지가 있으면 그런 공략으로 가는 게 마지막 세트는 좀 바람직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네. 물론 뭐 흔들리지 않고 강심장이면 아,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일적구를 세울 수 있는 쪽으로 가겠죠. 네. 네. 자, 4대 2로 앞서가는 엄상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말고요. 아예 1세트 경기 초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 보면은 똑같은 선택이 있더라도 시원하게 치는 쪽에 선택을 해요. 그렇죠. 네. 두께 당점 조합도 당점을 낮추고 끌어간다기 보다는 당점을 조금 높여놓고 밀어가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런 초이스들을 좀 하다 보면 어깨가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기 막바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반만 그런 게 아니라. 당구 경기가 항상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경기 초반에 긴장하죠. 네. 경기 막바지에 이제 뭐 승부처에 워낙 박빙이면 또 긴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될 때는 아 좀 약간 시원하게 가는 그런 선택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하는 부분이고. 경기 내내 긴장되면 네. 어떡하죠? 계속 시원한 선택해야 되나요? 뭐 그것도 뭐 일리 있는 네. 얘기지만, 근데 어쨌든 긴장이라기보다는 아, 긴장이 돼서 내 마음대로 스트로크가 안 될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선택이 좋은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쳐도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애드리벤스 선수의 능력이라면. 당구가 긴장이 많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동호인들의 경우도 그냥 친구들끼리 쳐도 이게 아,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면 긴장이 되는데 선수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선수들이 긴장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죠. 선수들이 긴장을 훨씬 더 많이 하죠. 네. 네, 이런 큰 무대, 이런 방송 경기 또 상금도 걸려요. 그럼요. 긴장감으로 따지면 동호인 그 클럽에서의 경기랑은 완전 다르죠. 자, 지금 섬세한 공격 키스 빠져야 되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쳐야만 될 공들에선 당연히 힘 배합을 해줘야겠죠. 지금 같은 공은 세게 치면 무조건 불리하잖아요. 네네. 네. 이런 불리한 상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속도를 좀 줄여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잘 쳤습니다. 일단은 엄상필 선수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긴장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빨간 볼 뒤돌리기. 자, 옆돌리기도 있지만 뒤돌려치기를 쳤을 때 빠질 수 있는 확률도 적고 네.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가 좋았어요. 아주 멋진 포지션 좋네요. 플레이 한 번 또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리플레이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같은 배치에서 옆돌리기가 먼저 보여요, 항상. 근데 이런 배치는 옆돌리기보다 뒤돌려치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도 훨씬 좋아요. 네. 중단 형태로 보내죠. 단단장으로 성공. 아, 좋습니다. 자, 엄상필. 자, 이 공이 득점이 되고 난 다음에 자, 멋지게 득점이 됐죠. 이제 이 상황에서 배치가 좀 풀렸어요. 자, 네. 레펜 선수의 얼굴이 보여주고 있는데 배치가 좀 풀렸죠? 그렇습니다. 네. 자, 더블 쿠션 시도. 위험했어요. 네. 본인도 지금 엄청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잘못하면 살짝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지금 평상시보다 속도 배합 자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깊게 들어가서 엄상필 선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대 6 동점. 자, 이 배치가 상당히 중요한 배치일 것 같습니다. 자, 얇은 두께 공략 잘했어요. 네. 일단은 짧아져야 돼요, 각도가. 괜찮나요? 괜찮네요. 네, 이러면서 완벽한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아. 이 배치가 7대6. 네. 이 배치가 중요하다고 했던 표현이 얇게만 치면 무조건 포지션 플레이 되는 공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세트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엄상필 선수 입장에서는. 뒤돌리기죠. 자, 이 공도 포지션을 노리면은 충분히 노려볼 만해요. 네. 득점 됐고요. 이번에도 놀랐어요.
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좀 여유 있게 맞을 줄 알았는데 네. 잘못하면 하는 생각을 했겠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엄상필 선수의 선택이 참 좋았던 게 섬세한 공격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속도 배우를 쳤거든요. 네네. 자, 비껴쳐서 이것도 득점이 오. 아,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네요. 아, 지금 잘 쳤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불안하다. 이거 좀 잘 쳐야 될 텐데 이런 포지션이 있고 이게 네. 살짝 넘어갔다 돌아왔는데 이 종. 아. 지금 키스를 빼기 위해서 내공을 살짝 늦춰 타이밍을 좀 잡아놓은 거였는데. 네. 자, 레펜 선수 대회전. 떨리기 대회전. 자, 맨 마지막 리버스 핸드 걸려줘야겠죠. 네, 득점 되죠? 네, 좋습니다. 펜스도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뭐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끙하고 힘만 제대로 한번 쓰면 네, 네 매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매치가 세워치기죠. 정말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지금 방금. 그런가요? 네. 세워치기 안 갑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가네요. 네. 자, 빨간 머리 왼쪽 비껴치기 대회전. 자, 이 공은 좀 승부를 내려고 가는 거예요. 오. 자, 회전 조절 정말 좋았고요. 네, 좋습니다. 아,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 승부였다는 의미가 이 공 빠졌으면은 엄상필 선수한테 완전 공을 열어주는 상황이었는데도 자신 있게 간 거거든요. 레펜 선수가 맨 마지막에는 완전히 공격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맞았다고 상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지금 그렇죠. 상대방한테 열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돌리기 포지션을 줄 뻔했는데요. 남은 점수 3점인 상황에서 강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선택이. 자, 뒤돌리기. 놓칠 수가 없죠. 네, 득점은 됐는데 다음 포지션이 원한 두께는 아니었어요. 지금 본인이 원한 두께보다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득점되면서 포지션이 조금 까다롭게 섰네요. 네. 자, 3연속 득점. 2점 남은 에디 레펜스. 아, 이거 오늘 두 선수 경기 무슨 결승전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뒤돌려치기는 두께가 정해져 있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1족구가 좀 무난하게 맞고 1족구가 돌아가는 두께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못 돌았어요, 공이. 자. 걸어치기를 얇게 누린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죠. 자, 2점, 3점 남은 상황이에요. 자, 다음 배치가 엄상필 선수가 상당히 잘 치는 네, 이렇게 옆돌리기가 섰거든요. 약간의 회전력을 빼주고 죽여치기 형태로 잡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회전력은 두께에 의해서 네, 살아납니다. 득점됩니다. 득점. 아, 득점되고 난 다음에 9대 9 동점. 자, 득점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내공의 회전력을 다 이용하지 않고 두께를 실어서 적당한 회전력만 살리게끔 쳤는데 근데 득점되고 난 이후에 포지션이 너무 어렵게 섰어요. 아, 지금 비켜치기를 짧게 보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길게 맞추려고 하는 건데 길게 네. 아, 쉽지 않죠. 그러네요. 길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네. 저건 공간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얇게 쳐서 대회전을 노렸을 때 자, 엄상필 선수도 되게 긴장된 모습이고요. 자, 얇게 쳐서 대회전을 노렸을 때 1족구를 내려갈 수 있으면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세워치기예요 지금. 괜찮나요?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네, 좀 결정타가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정말 열쳤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조금 아쉬운 건 다음 배치가 좀 어려워요. 자, 뒤돌려치기를 쳤을 때 그러네요. 키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완전 두꺼운 두께 맞출 수 있을지. 당점 낮췄고 두께를 써야 되는 뒤돌리기 공략. 돌려냈어요. 키스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네, 마무리가 되네요. 네, 마무리 되겠죠. 지금 일어나서 축하해 주려고 나갑니다. 네. 아, 자, 대단한 승부였습니다. 에드리펜스와 네. 엄상필 선수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에드리펜스가 엄상필 선수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자, 휴원스 PBA 챔피언십 네, 32강전 아, 두 선수의 대단한 명승부였습니다. 자, 아, 지금 마지막 공 정말 멋졌죠. 뒤돌리기. 네. 사실 뭐 두께도 좀 많이 써야 되고 당점도 그렇고 네, 끝까지 회전 살아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레펜서스 아, 정말 좋아합니다. 네,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엄상필 선수도 참 좋은 경기를 했는데 네. 마지막 세트에서 좀 아쉬웠습니다.